저는 솔직히 강정이가 여기 와서 적응을 했는데 또 다른 가족을 만나면은 또 그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잖아요. 네네.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예리한 질문이다. 야, 너무 중요한 질문. 레나님이 우리 강정아 너는 지금 행복해? 생각하면서 카드 살짝 뽑아주세요. 아 무섭다 진짜.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? 볼게요. 아, 제발. 강정아! 왔어! 너무 순하다. 아우 착해. 강정아 여기 봐야지. 여기 더 쳐다보네. 카드냐면 제이 같은 거죠. 원래 같이 있던 아이들인데 물길 때문에 다 떨어져 있는 네. 모습이에요. 보이시죠? 맞아요, 보여요. 우리 강정이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. 나는 이곳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곳에 가서 이 가족들이랑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걱정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게 균형 카드거든요.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공존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 양쪽에서 공인이 된다는 거예요. 아, 그렇네. 야, 신기하다. 이렇게 나온 거야. 그래 지금 정확히 지금 이 저울이 양쪽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네. 아, 이거 진짜 소름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어차피 이제 갈 걸 아니까. 강정이가 좀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네. 혼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얌전한 게 성격 탓보다는 좀 조심스러워서 얌전했던 게 있었던 그렇구나.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겁도 많고 약간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아마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지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넓혀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좋은 의도로. 다행이네. 행복해질 의향도 있고. 네. 야,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. 헤어져야죠. 그래도 잘해줄 의향이 있어. 네. 잘해줄게.